안녕하세요. 이 일을 다음 주부터나 시작한다 그랬는데 이 일이 밀려버려가지고 한 4월 달부터나 일이 있을 것 같네요. 인력소라도 한번 가보려고 소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오늘도 5명이나 못 나갔다 그러네. 아직 날이 안 풀렸는지 일이 그렇게 없네요. 콩이 났다고요? 났더라. 요즘 제일 많이 났어요. 이제 그물, 아, 이래서 그물 씌운다는구나. 풀도 많이 나네. 그렇지. 그렇긴 하잖아, 그냥. 아따, 이쁘다. 호랭이 강낙콩. 뭐요, 또 양파 뽑아주라고 그랬지요? 아, 쪽파? 얼마나? 아, 친구 주려고? 난 누구 준다고? 친한 친구인 갑소. 아니, 고향 친구. 아니, 저 초등학교 친구. 초등학교? 영등 나왔어? 부평. 아, 그요? 시끄리 안 해. 방법이 몰라? 몰라요. 와, 또 상추도 심으려고 그랬네. 요걸 빨리 빼내버려야 돼. 그래야 요 밭을 하우스에 써먹지. 아니 근데 여기 그물 치는 것도 일이고. 어머, 형 딸라면 어째 다 닦아? 그게 다 많으면 와갖고 따라. 일 없으면 나가 따줄게요. 와, 나 이제 밖에 쪽파도 좋네. 아니 저 호랑이 코인가 저거 한번 크기 시작해갖고 열리면 무지하게 달리더만, 유튜브 보니까. 아, 감자 저기다 심어놨구나. 확실히 하우스라 감자가 빨리 크는구나요. 옆에는 뭐 할까요? 이쪽은 열무한다고요? 근데 왜 두덕을 이렇게 해놨어? 아니, 노탈이 한 번만 차 걸음, 노탈 차 걸음만 해놨잖아. 아, 나는 이렇게 두덕을 이렇게 해놓은 건 줄 알았네. 한번 노탈 쳐야 돼. 이번엔 열무 한번 제대로 키워보시오. 열무만 제대로 키우면 거의 돈이 되겠더만. 와, 쪽파 저 부친 게 해놓게 맛있대. 저번 날에 나 한번 전화할 때 너 전화 안 받았지? 나 그때 아팠던가 어쨌든가 그랬어. 그때 그 비온 날. 맞아요. 전화 나도 봤어. 비온 날 여기서 부친 게 해먹었는데. 남성이랑 다 왔다며요. 아, 나도 전화. 네, 비 오고 전화하구나 그래가지고 형 그거 봤어. 근데 그날 우리가 무릎이 굉장히 그날 아팠을 거야. 심심하면 나도 좀. 네, 맞아 맞아. 무릎이 아파가지고 오면 술 먹을까봐 일부러 안 왔어요. 맛있었다 그러더만. 하긴 저 파에다가 오징어 넣어놓고 하면 안 마실 수가 없지. 저게 사다가 저게 채갖고 했지 또. 요 그물 요 얘를 요 쪽파 이런 거 씨로는 번식 안 한가? 하는데 안 돼. 늦어. 아, 늦어요? 씨 하나에 하나밖에 안 나와버려요. 아, 씨 하나에 하나 나와버려? 네. 인기 사람들이 참 어떻게 알고. 옛날에 노인들이 다 해보고 안 되니까. 형님, 요 앞에 있는 나무는 뭐야? 삼색 버드나무. 아, 얘가 삼색 버드나무요? 저기는 홍가시고. 형이 안 왔냐? 안 왔어요, 형에서. 여기서 뭐 3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오고. 하기야 모이면 빨리 왔다가 후딱 하고 가셔볼지. 아니, 다 여기도 안 나간다는데 뭐 냅두시오. 영마이도 놀고 있다는데. 그 흙은 뭐예요? 그 흙이 상토인가 그거요? 뭐 흙도 뭐 상토가 있고 뭐 배합토도 있고 희한한 거 많대. 뭐 콩이나 아니라 몇 개 되지도 않고만 뭐. 100개요? 여건 노지에 심은다고? 그래. 그게 89짜리인가 뭐 그거 아니야? 72개짜리? 59? 고추 그거구만.
이거 드려요? 어머, 뿌리가 막. 문과 나야지 어디 안 도망가고 빠는 스킨단 말이야. 유자 나무는 잘 크고 있어? 응. 그것도 내일 아침에는 한번 내려가 봐야 되지. 그럼 심심하진 않겠네. 강냉이 콩, 아니 호랭이 콩 하고 쪽파캐고 나무 옮기고. 심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돼야지. 그냥 막걸리를 한 잔 사 먹든가 뭐 소주를 한 잔 사 먹든가 그러지. 하기야 우리는 일만 나가버려도 15만 원은 벌어오는 건데. 그지. 아, 또 그나 일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떡할까? 일을 4월 달부터는 하게 생겼네. 한 7월 달까지, 더울 때까지, 장마 때까지 바짝 해가지고 벌고 트럭을 하나 살까, 어찌까? 술만 안 먹으면 네 차 사라고 그랬단 말이야. 아니, 오토바이를. 야, 술을 먹어볼게. 오토바이가 아닌 것 같아, 아무리 생각해봐도. 오토바이는 아니야, 정말.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. 오토바이는 네 몸 조직이 딱 알맞다. 그러니까 나 이제 술은 안 먹어. 가끔 어쩌다가 이제 상가집도 안 가야 되게 생겼다니까. 거기만 안 갔어도 술 안 먹었는데 한 번도.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순천을 가게 됐다니까. 그놈도 그래도 뭐 네 술 먹였다는 진짜 안 되겠다.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대부냐 그러더라니까. 사람이 그렇게 멋이 대부냐 그래. 둘이 두 사람을 만난 것 같더라고. 사람을 만난 거 같아. 깜짝 놀랬대. 만난 거 같아. 막 웃었다가 막 화를 냈다가 막 그러더라고. 네 정신이 아니지 그거는. 그냥 술 정신이지. 친구분 오신께 나는 가볼라요? 인사 한번 드리고 누구 그분이 누굴까? 엄마, 노파 이거 통으로 하나 뽑아보러 돼요? 통으로 하나 뽑아보러 돼? 파 하나를, 쪽파 하나를 캤는데 이렇게 많네요. 요즘에는 점심은 무조건 요 파전이네요. 파가 하나도 많아가지고 살도 좀 뺄 겸. 파만 좋고 해도 파가 요즘 아주 달아서 그런지 맛있어요. 할미꽃 엄청 많이 컸죠?